왜 이렇게 부었어? 저는 지금 인형이랑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한국은 너무 덥네요. 진짜 추웠거든요, 샘플하는. 확실히 미세먼지랑 꽃가루나 이런 게 심해서 그런지 피부가 또 슬슬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예민해진 이유가 이런 외부적인 부분들도 큰 것 같아요. 이게 뭐 나라를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관리가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이를 만나서 이제 가려고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킨 이유는 인형이랑 원래 오늘 성우도 만나려고 그랬는데 성우가 시간이 안 돼서 인형이만 먼저 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땠는지 미국 가본 거랑 그리고 미국에서 봤던 거, 느꼈던 거 그리고 일적인 부분들 조금 더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궁금증들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밥을 먹고 일단 뭐든지 식후경이야. 일단 밥을 먹고 그러고 나서 조용한 카페를 가서 좀 물어보고 하려고요. 그러면 좀 이따 뵐게요. 하이. 아니 일주일 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본 거 같지? 인터뷰한다고 화장도 하고 왔잖아요. 아. 저 피어싱 했어요 이제. 헉! 이렇게 됐어. 뭐야? 기절 안 했어? 그거 빈혈 있는 사람이 하면 기절한대. 물어보더라고요. 빈혈 있냐고? 식사 쉬고 오셨냐고. 나 100% 기절이지. 점심 배를 다 까고 맥인가요? 네. 아 너무 예쁘지. 배를 까고 다니지도 않고. 아 죄송한데 샘플에서 하신 건가요? 아 맞아요. 아 왜? 지갑 아 네이버페이 있지? 아 어? 나 믿고 안 가져온 거 아니야? 네. 아니지 나 지갑 들고 왔지. 아 뭔데? 아 들고 왔네. 어 아이스 커피 뭐 너무 맛있고 먹고 싶은데? 하나 사갈까요? 아 하나 사가자. 저희 가실래요? 저희 커피 왔지. 어 맛있어 여기 저기. 저 아직도 안 먹어봤어. 어 군자샤. 저보다 더 많이 전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는. 아 맞아 저. 샘플한 가서 애들이 저처럼 커피 중독자가 아니어가지고 하루에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저는 뭐 세 잔, 네 잔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셔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카페인이 안 받아서 빈속에 먹으면 속 쓰리고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면 밤에 잘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인형아. 쌤 머리가 아파. 커피 못 마셨어. 어 뭐야. 저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폴 사이즈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선생 아직 여기 이불 자국 안 없어졌어. 아, 다 맛있겠는데? 그거요, 멕시칼로. 저희가 지금 거의 1시간 기다려서 들어왔어요. 여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타코집인데 계속 먹자 했는데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불러. 너무 덥고 너무 배불러. 그래요. 우리 기록하고 있어. 우리의 기와 백그라운드. 기와 뷰 진짜. 나 깜짝 놀랐잖아. 오자마자. 여기 깜짝 놀랐어. 여기 루프탑인데 이렇게 보면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쁘거든요. 기와. 여기 밑에가 카페 매장. 이거야말로 루프탑 아닙니까? 이 기와 뷰에서 이렇게 아우트로를 찍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겠어. 근데 LA 갈 때 우리 너무 다 겹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LA 갈 때는 요번에 성우랑 쌤이 너무 많이 겹쳤잖아. 성우께 더 디테일하게 찍었어요, 여러분. 뭔가 쌤 거는 쌤이 이제 핸드폰도 봐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뚝뚝뚝 끊긴 느낌이 많이 들어. 아, 그래. 성우는 계속 찍는데 이제 나는 영어 할 게 많잖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1인 3역을 역할이어 가지고 그게 원래 한국에서는 분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인윤이가 지도 길 찾고 길 찾고 어디 찾고 이런 저는 이제 사진 업로드 그리고 성우 뭐하냐? 오빠 아무것도 안 했죠. 오빠래 미친 거 아니야? 나도 이것도 찍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그리고 너희들이 처음이니까 막 사진을 찍어줘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그래서 좋은 뷰 있으면 얘들아 빨리 가가지고 서봐. 진짜 벌써 저희가 샘플한 갔다 온지 일주일이 지났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너무 우울해요. 인생이 우울해요. 지금 우울해? 제가 아웃트로를 한 이유가 원래 진짜 그냥 깔끔하게 귀국하고 여러분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지같이 찍어가지고 뭐가 넣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하자. 아니 그것도 그건데 갑자기 궁금해졌어. 한국에 오고 시간 지나니까 애들이 뭐 즐거웠다고는 하지만 막 우리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없이 이별을 하고 정신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땠는지 한국에 오고 나니까 어떤 점이 제일 달라?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길에서 말 걸어준 사람이 없어. 길에서 웃어준 사람이 없어. 아 물론 저도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다들 미국의 사람들이 다 뭔가 아기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아기가 있어. 아기가 있다는 게 아니고 나한테 저런 말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아 맞아. 왜 저렇게 얘기할까? 뭔가 왜 저럴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걸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그거, 난 지하철 탈 때 양보 안 하는 거. 전 양보 많이 하는데요. 아니 누가 나를 밀치고 또 맞아 많이 막 그랬을 이런 때 미국은 사람이 없어서 이런 밀침을 당할 그게 없는데 한 번도 어깨에 부딪힌 적이 없어. 어깨빵 있나요? 없죠 없죠. 물론 한국에서도 잘 피해 다녀요. 쇼 이렇게, 쇼 이렇게 하면서. 아 근데 그런 것도 다르고 그리고 너무 진짜 너무 좁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전체적인 것들이 물론 한국도 막 뷰도 좋고 맞아. 한강 가면은 뭐 강 뷰도 있고 여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게 다르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주어진 여유와 내가 찾아야 되는 여유는 다른 것 같아. 그 여유를 여긴 내가 찾아야 돼. 내가 어딜 가서 여유를 느껴야 돼. 가서 가는 게 일이야 또.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맞다 나 오늘 한강 가서 여유 찾으려고 했지? 또 그것도 막... 플랜해야 돼. 네. 아 이거 뭐 사가지고 뭐뭐 근데 우리 그때 돌로레스 파크 갔을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냥 뭐 가는 길에 뭐 맛집 있대 해가지고 빵이랑 커피 사가지고 가는 길에 또 꽃도 사고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사실 한국에선 길에서 꽃 살라면은 3만원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한 송이 말고 구색을 갖춘 걸 살라면. 아 그리고 너무 구색을 갖췄어. 맞아. 너무 선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갖고 싶다고 사기엔 너무 비싸. 내가 그냥 집에다 놓으려고 그게 느낌이 아니잖아. 뭔가 그냥 미국은 투박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한 송이 맞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종이로 한번 그냥 쑥 해주고 가져가세요 이건데. 그것도 감성이야 근데. 그것도 감성이지. 근데 그게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감성이지. 한국에서 그렇게 했어봐. 이 돈 주고 이걸 판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제일 느꼈던 게 한국 와서 화가 또 많아졌어요. 저는 원래 화가 많이 없는 사람인데 한국에 오니까 일단 너무 바빠지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도 일하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뭔가 바빠지고 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 내가 계속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거? 이게 뭔가 미국에서는 그냥 그렇게 원래 나니까 여긴 너무 치열하고 일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냥 다 전쟁이야. 일상이 막 지하철 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취하고 지하철 지금 놓치 안 돼. 막 이런 느낌이 내가 매일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장단점인 것 같아. 근데 좋은 것도 있지. 뭐가 제일 좋아요 한국 와서? 아무래도 배달이 아니겠어요? 저희 오자마자 뭐 먹었죠? 떡볶이. 신점 바로 시켜. 배달과 늦게까지 문 연 데가 어디든 있고. 나는 편의점. 편의성 맞아. 그리고 걸어가서 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치? 오늘처럼 우리 이렇게 걸어 뭐 미국에서 낮에는 가능하지만 저녁에는 이렇게 못 하잖아. 그 문 연 데가 없잖아요. 맞아. 뭐 바밖에 없죠. 술집만 있지. 근데 뭐 샌프란시스코 가서 일주일 뭐 짧으면 짧았는데 뭐 어떤 게 제일 뭔가 와닿았어? 뭐 이런 부분은 내가 내 인생에서 조금 잘 그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잖아. 저는 사실 그냥 마냥 좋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랑 너무 그 정서 자체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뭐 다 신기하기도 했고 처음에는 뭐 누가 나한테 갑자기 말 거는 것도 신기하고 아유 막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물론 그렇다 한국 사람도 다 친절하지만 친절하지. 그런 친절함과는 달라요. 뭔가 내가 친절하지.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직이어서 뭔가 내가 어디 백화점을 가서 느끼는 친절함과는 다른 뭔가 인간적인 친절함이랄까 내재되어 있는 친절함. 그리고 사람 다 너무 여유가 느껴지고 뭔가 나도 한국에서도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느 사람에게나 만났을 때 편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쌤이 자라온 곳을 간 거잖아. 쌤도 되게 그랬거든. 내가 자라온 곳에 나의 제자들을 같이 데려간다는 것 자체도 되게 어떻게 보면 긴장도 많이 됐어. 한국은 뭔가 나 낳아준 엄마라면 미국 날 키워준 나를 길러준 엄마라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그 느낌이 미국에 가서 선생님을 더 잘 알 수 있었나요?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에서 왔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선생님이 리액션이 큰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 한국에서 저보고 계속 선생님 너무 too much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가니까 어때? 선생님 같은 사람 참 많더라고요. 뭔가 이런 감동도 크게 표현하고 뭔가 내가 이 느낌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얘기하고 이런 뭐라 해야지 그 큰 리액션 좋다는 것도 엄청 크게 표현하고 싫은 것도 물론 크게 표현하고 뭔가 그런 뭐지 일할 때 그때도 쌤이랑 미국에서 얘기하긴 했는데 받는 사람이 뭔가 너 너무 좋다 뭐 나 이런 거 몰랐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신기했다고 하면은 신기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잖아요. 이런 표현도 한국 사람들도 모두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막 굳이 더 과하게 하지 않고 적당히 이만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뭐 쌤도 그 국가 자체가 모두가 약간 그런 리액션도 크고 자기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이러니까 쌤도 그런 걸 보고 자라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치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또 다 그렇고 또 미술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 미대 나온 애들이 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더 자기 자신을 예체능이 그렇잖아 인형이도 예체능 쪽이지만 그 예체능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만의 그런 거를 계속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티스트 같거든 그 아티스트라는 존재들 자체가 뭔가 내가 계속 창작을 하고 내가 내면에 있는 거를 뭔가 표현하고 춤도 마찬가지잖아 그쵸. 뭔가 내가 느끼는 거를 계속 표현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은 쌤이 인간이 갖고 태어난 뭔가 제일 원초적인 거를 하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 왜냐면 내가 본 걸 기록하고 내가 느끼는 걸 계속 얘기하고 근데 그거를 되게 추상적으로 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서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뭔가 메이크업이 내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입장이라면 미국은 그 사람들이 내 거를 받기 위해서 맞아. 뭔가 진짜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나를 해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서비스직은 미국에서 일하면 정말 자존감이 너무 높아질 것 같아. 그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우가 놀랬잖아. 이렇게까지 좋아한다고. 아, 뭐 한국에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죠. 많지만 뭐 감사해요. 뭐 막 이런 거 몰랐는데 막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 많지만 안 그러신 분도 되게 많고. 아, 저는 약간 그래. 그 서비스직 사람들이 아니 내가 돈 내고 받으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를 필요로 해서 찾아왔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내가 돈을 냈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아요 알바만 해도 내가 돈 내고 먹는데 내가 돈 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게 되게 심한 대가 근데 저는 미국에서 일을 몇 번 했지만 항상 듣는 게 한국은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런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대우 내가 뭔가 이 평소에 받지 못하는 그런 대우 같은 거를 서비스직 어쩌면 이런 걸 받으러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 모두가 막 모두 뭐 고객님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 게 당연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최상보다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하대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 일이지만 나는 인간이고 그 사람들이 뭔가 돈을 낸다고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못한 건 아닌데 그렇게 뭔가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를 계속 표현하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맞아요 본인도 사실 필요해서 나한테 왔는데 내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런 직종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본인이 필요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든지 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아 그것도 있었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사실은 그 제가 어린 것도 맞는데 외관도 약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봤을 때 나이가 많아 보인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일을 한국에서 일하면 진짜 많거든요 그냥 어려 보여서 반말하고 어려 보여서 나보다 어린 것 같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말도 놓으시고 쉽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고 뭔가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하러 왔는데 전문가인 것처럼 저한테 제가 어려 보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면은 저도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이상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안 든단 말이에요 안 들어 그러니까 딱 이만큼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 돈 받은 만큼만 나도 그냥 일하다 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근데 미국 갔을 때는
그 저희를 초대해 주신 호스트분들도 그렇고 고객님. 받으러 오신 고객님들도 그렇고 다 막 말도 막 엄청 그냥 되게 상냥하게 걸어주시고 뭐 인스타그램 빨로 가자 막 이렇게 말도 막 먼저 해주시고 친구처럼 네, 팁도 막 그냥 사실 쌤한테만 내도 되는 거잖아요 쌤. 아니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주시고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같아요. 제 인영이가 이런 그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 건데 동등하다는 거. 너와 나는 동등해. 그래서 쌤을 좋아해주는 제자들이 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인형이나 성호나 저를 이렇게 잘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제자들도 많고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제 뭐 동생이랑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동등하게 그들한테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이라 그래서 막 얘네들을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살았어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은 그거 같아. 너나 나나 동등한 인간의 입장으로서 내가 지금 돈을 지불하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인형이랑 성호를 데려갔지만 뭐 소액이라도 챙겨주려고 하고 왜냐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고 얘네들의 시간을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더 오래 가고 뭐 나중에 가가지고 왜 이 정도밖에 안 줘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메이크업 업계도 그렇고 어씨들 돈 안 주고 그냥 뭐 그런 거 많잖아. 열정페이 아니면은 뭐 너 나한테 배우는 거니까 무슨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돼.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의 시간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아무리 내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진짜 뭐 저 어씨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나? 라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샵 그만두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계속 이거 구인구직하면서 어시스트도 막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5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짧게 그냥 베이스 도와주는 정도? 그래서 5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저도 막 처음 일하는 거니까 나한테 누가 온전히 일을 맡기는 거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시를 계속 나가고 뭐 포트폴리오 작업도 계속 하고 그랬던 건데 어떤 실장님을 만났는데 그 실장은 처음에 되게 사람이 좋은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실장님이 그때 5만 원이랑 그 페이를 보고서 알고서 그냥 이력서를 그냥 쓰려고 나도 경험 이게 현장이 어떤지 느낌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뭐 돈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일단 나를 고용해주는 데는 나갔는데 그게 촬영이 방송 촬영이었는데 어디서 그냥 받고 가는 거였어요. 그 프로그램 명은 말 못하지만 근데 이제 그 받고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 다음 촬영 때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메이크업을 다 맡기게 된 거죠. 이제 몇 시간 안에 몇 명을 막 끝내야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저도 이 일을 맡았으니까 페이에 대한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때 이렇게 돼가지고 너 그때 나갔던 그거 그냥 온전히 이렇게 다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봐가지고 저도 된다!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됐는데 그 5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보고 약간 분명히 이 사람은 돈을 다 받았을 건데 온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루 종일 혼자 자기가 못 나가가지고 했으면 양심이 있는 거야? 이래서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선생님이 항상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 있잖아. 좋은 사람이 되라고. 결국에 그 사람은 마지막에 내 모습하고 그때 보여줬던 내 인성으로 나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가 뭘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떤 감정을 들게 했는지로 기억하는 거야. 내가 얘네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있으니까 더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더 뭔가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고마워요. 나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더 만들어줘서. 근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티스트 그거는 후의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 당연히 잘해야지. 뭐 시간 관리 잘하는 거 그것도 진짜 일로서 당연한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메이크업 잘해도 갖추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메이크업을 기깔나게 잘해도 성격이 별로면 그 사람한테 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주위에 제자가 없어요. 주위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돌아봤을 때 누가 있는지 없으면 뭔가 잘못돼 있는 거야 내가. 당연히 그래요.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저도 제 인생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많고 뭐 정말 내가 잡고 싶어도 안 잡힌 사람들도 많고 한데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인격적으로 그거를 진짜 그 인간의
기본. 기본. 진짜 기본인데 전 그거예요. 메이크업 경력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만약에 진짜 막 어씨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취해서 너 나보다 못하잖아 이거를 내가 너를 고용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너보다 선배니까 넌 내 말 들어 그 마인드 자체가 저는 죄송하지만 정말 미개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떠나서 내가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본다면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진짜 뭐 모르잖아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 근데 단지 내 밑에서 일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여기가 마음이 얼마나 좁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쌤은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의 컵은 그만했다. 마음의 컵이 요만하면 요만큼을 담을 수 있는 거고 나는 너희들이 미국을 가서 제일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뭐 나를 더 많이 알아라 막 이런 거보단 세상이 얼마나 크고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내가 다른 인종을 보고 다른 사회를 맛보고 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마음의 크기를 조금 더 넓혀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셈의 바람이 있었거든.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으로서 메이크업만 가르치는 거는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메이크업은 다른 데 가서 배울 수 있고 유튜브 보고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 가서도 본인들이 하면서 배우면 되는 거고 저는 진짜 기본기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얘네들이 다 하는 건데 저는 선생님이 진짜 해줄 수 있는 건 조금 더 다른 시야를 보여주는 거? 부담이 아니라 되게 좋은 부담이었어. 아 내가 이런 걸 잘 얘네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표본이 될 수 있을까? 뭔가 너희들이 이걸 보고 더 큰 세상을 보고 마음의 그 사이즈를 좀 키워서 다시 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미국에 가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도 보고 너희들이 대우받는 게 달라졌잖아. 뭔가 거기서 그런 거 보고 그게 맞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또 너희들도 너희들 밑에 사람들이 또 생길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전 내리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위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어. 그리고 저도 진짜 좋은 교수님들 많았고 정말 좋은 어른들이 많았어요. 제 인생에서 힘들 때 20대 때. 그래서 저는 제 20대들 제자들 보면은 너무 소중해. 그 시기가 또 가면 또 다르겠죠? 또 새로운 느낌이 있겠죠. 진짜 이번 10월은 이제 진짜 쌤이 자랐던 곳을 가는 거니까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거기는 더 사람들이 더 친절해. 나한테 왜 이러지? 약간 아,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호스트분이라고 해도 되나? 호스트분이 한국에 돌아가면 미국에 뭐가 제일 생각날 것 같냐 했을 때도 전 항상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친절한 이 느낌이랑 좀 달라. 한국 사람들 물론 너무 다 친절한데 진짜 친절해. 느낌이랑 좀 달라요. 저는 근데 가기 전에도 그게 제일 기대됐거든요. 나한테 누가 말을 걸어주는 거. 쌤 멋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쌤한테 진짜로 길 가다가 사람들이 막 말 걸어요? 말하면서 근데 진짜 길 가다가 누가 말 걸었는데 둘 다 아라는 들었거든요. 물론 못 알아들은 말도 많았는데 알아는 들었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거주주는 나는 관심병자인데 막 길 가다가도 I love your pants. Oh, I love your outfit. You're so cute. 칭찬을 많이 해주잖아. 여긴 칭찬을 안 해줘. 칭찬 많이 해줘. 너무 막 so cute. 막 길 가다가 횡단보도 걷다가 갑자기 성우 신발 보고 신발 예쁘다. 신발 나 왜 한 번 제가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페인으로 있었더니 쌤 한 번도 칭찬 못 받은 거 알아? 난 관심병자인데 저 요번에 한 번도 미국인 나 너무 미국인이라서 칭찬 안 받은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약간 좀 기분 나빴다. 인형이 진짜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 모마 간 날. 뭔가 그거가 미국에 없는 스타일이라서 아 머리에 리본 단 사람이 어딨어 미국에. 리본은 파고 잠깐 뺐어. 왜냐면 선글라스랑 리본까지 하니까 너무 투머치인데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 안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뒤로 뭐가 있으니까 약간 너무 부담스러운데 해가지고 밥 먹고 나서 리본 뺐잖아요. 맞아. 근데 인형이한테 되게 다 막 다 물어봤어. 막 어디서 샀냐. 맞아. 가방 어디서 샀냐. 막 가방 어디서 샀냐. 막 진짜 막 너무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왜 물어보지? 전 그 미국에서 진짜 당황스러웠던 일도 있잖아요. 쌤이랑 그 뮤니? 뮤니. 뮤니를 탔는데 제가 그날 그 샌프란스 되게 잘 갖고 다녔던 그레이색의 리본 달린 가방이 있었어요. 보부상 가방. 근데 그거를 딱 메고 탔는데
앞에 앉아 계신 여성분이 뭔가 서양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She was so pretty. 너무 입체적이게 생기시고 머리도 약간 90s feel. 약간 해외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이렇게 모델 이렇게 된 풍성한 약간 디즈니에 나올 것 같은 머리 그런 머리를 하시고 되게 시크하게 앉아 계신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랑 그리고 예뻤어. 진짜 예뻤어요. 그래서 쌤이랑 쌤 저 앞에 앉은 아직까지 막 말 걸고 이런 이게 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예쁘다. 너무 뭔가 디즈니에 거기에 이케아 백 so swag. 너무 뭔가 디즈니에 나오는 것 같다면서 막 제가 예쁘다고 막 했어요. 그 쌤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 예뻐. 나도 보고 있었거든. 예뻐가지고 바로 딱 앞에 앉으셨거든. 약간 그거 같았어. 그 백설공주 같은 느낌. 맞지.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거기가 너무 시끄럽기도 했고 진짜 시끄러워요. 케이블카가 바바바바바바바. 안 그래도 제가 영어가 안 되는데 저는 진짜 집중을 해야지 이 사람이 뭐라 준비를 하고 들어야지 뭐라고 하는지 들리는데 갑자기 말을 거시니까 나한테 말을 걸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내가 쌤이 가방 예쁘대 뭐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어디서 샀니? 땡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국 쇼핑몰에서 산 거라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한국에서 샀다 이렇게 해서 쌤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국 쇼핑몰에서 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분도 가방 너무 예쁘다 이러고 막 대화가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본 거지. 한국 사람인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물어볼까?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냐고 한국어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어플 알려달라 그랬잖아. 네, 그래가지고 인스타 켜가지고 여기 근데 그분 내릴 때가 다 돼. 너무 다급해 보이시는 거야. 이거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뭐 이거 하고 뒤에 여기 이거 같이 한번 검색해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급하게 막 받아셔서 가신 썰이 있었는데 너무 당황했잖아요. 그러면 예쁘다고 한 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렸을 거고 그리고 예쁘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해?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내리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한 10월에 우리 2주 가잖아. 2주 가면 더 큰 세상을 보고 하면 너무 좋겠다. 싶잖아요. 진짜 맞아. 우리 일주일 됐는데 전생인 듯. 한 작년에 갔던 것 같아. 그때 일하고 돌아오면 손오빠 엄청 울었던 날. 그날 나도 울고. 진짜 나 저도 울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인형 안 맞나 봐요. 제가 아니 인형이가 렌즈를 오래 끼면 되게 눈 불편해서 맨날 이렇게 만진단 말이야. 난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성우가 샤워하고 있는데 못 들어 쌤이 그랬어. 성우가 울어서 마음이 안 좋아. 울어라 하니까 저도 울었는데요. 그래서 인형이가 그러는 거야. 쌤은 너무하네요. 쌤은 성우보밖에 안 보이죠? 저도 울었어요. 막 장난을 쳤었어요. 쌤은 성우오빠밖에 모르죠? 그래서 저도 울었다고요. 아니야 넌 씩씩하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는 10월 달에 또 한번 그 영상을 또 잡아 볼 텐데 10월 달에 2주 영상이라서 좀 길 것 같아요. 근데 더 알차게 얘네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 홈타운이 아니라서 좀 힘들었지만 그 저도 막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LA는 제 거의 나와버리니까 또 10월 달에 가가지고 더 많이 열심히 보여주고 또 열심히 해봐야죠. 그러면 10월 달에 또 미국 영상으로 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 보면서 힐링하세요.